쫄긴 외초라 강남 사는 게 대수야? 그래도 걔들은 뭔가 포스가 있다고. 포스는 무슨? 우린 그냥 방학 때만 만나자. 강남 애들 눈 밖에 나면 뭐가 좋냐? 너 걔들 무섭냐? 아, 무서운 게 아니고 진수 너에게 미운 털 박혀서 너 괴롭히거나 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정우는 진수의 단짝 친구다. 둘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겨우 대학에 들어왔다. 그런데 대학에서 강남파 애들이 정우를 찍어서 자신들의 패거리 안에 넣었다. 정우도 무조건 잘해주고 좋은 거 사주고 여러 이득을 주는 그 애들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고, 진수가 편하고 제일 마음이 갔지만 진수랑 어울리면 강남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너무 뻔해서 진수를 설득해서 방학 때만 만나는 친구가 되자고 약속해두었다. 심지어 학기 중엔 둘이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진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우가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런 마 했지만 진수는 영 기분이 나쁘고 찜찜했다. 그냥 강남 녀석들이 자기 친구들을 빼앗아 간것 같았다. 진수는 학기 중인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일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도서관에서 책도 정리하고 여러 작은 일들을 쉬지 않고 했다. 무겁게 박스를 나르다가 강남 애들이 정우랑 같이 웃으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헬스를 다녀서 몸이 좋은 녀석들과 깡 마른 정원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온유한 미소만은 잘 먹은 그 녀석들의 얼굴보다 빛나고 있었다. 진수는 괜히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어차피 정우랑 놀러 다닐 시간도 없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수업 마치면 과외하러 가야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우의 문자였다. 밥은 먹었냐? 아까 보니까 너무 무거운 박스 들고 가길래 마음이 안 좋았다. 야, 이 정도는 껌이다. 걱정 마. 이거 쿠폰이야. 너희 동네에서 쓸수 있으니 꼭 먹어. 네가 햄버거 쿠폰을 어디서 났냐? 선물 받은 건데 내가 시간이 안 나서 그래. 나 바빠서 이만. 정우는 비록 진수와 어울리진 않았지만 항상 마음은 진수랑 함께하는 절친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진수는 과외 빨리 가느라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햄버거집에 들러 햄버거를 사고 이동하며 먹었다. 자식, 내가 오늘 시간 없는 거 어떻게 알고? 고마운 놈. 진수는 열심히 과외 2개를 마치고 밤 10시에 집으로 향했다. 비 맞은 새처럼 피곤해 절어 그는 터벅터벅 걷는다. 한창 때인데도 오늘 이 아침은 굶고 점심만 불면 날아갈 듯한 학교 학생의 부실한 점심과 저녁은 햄버거 하나, 너무나 허기가 진다. 그는 집에 도착해서 보글보글 라면을 끓였다. 정우야, 아까 햄버거 짱 맛있었다. 너희 동네 알바 자리 났더라. 여기 정보? 고맙다. 우리 집에서 완전 가까운데? 너무 늦게 먹지 말고. 너내 친구냐? 엄마냐? 엄마인 거 티났냐? 진수는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셔서 가족 하나 없이 살고 있다. 지독한 일벌레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벌써 이 오두막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의 목표는 이 오두막 빌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닥친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 정원은 그보다 형편이 낮고 부모도 계시지만 동생들이 많아서 넉넉한 편은 못 되었고 항상 아르바이트로 고단히 사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둘은 형제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끈끈한 관계를 가져왔다. 정우보다 진수가 정우를 더 의지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정우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해 마음의 허기는 같았다. 그러니까 과외비 내놓으시라고요. 두 달이나 떼먹었잖아요. 떼먹긴 누가 떼먹어? 준다고 했잖아. 기다려. 한 달이나 기다렸는데 빨리 달라고요. 누가 안 준대? 가 있으면 준다고 했잖아. 누가 이사라도 가? 왜 부려먹고 돈을 안 줘?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 테이블 얻기 전에 빨리 내놓으라고. 오늘 안 주면 같이 경찰서 가는 거다. 이놈이 어디서 행패야? 진수는 눈이 충혈돼가지고 정말로 테이블을 엎으려고 했다. 그 피곤한 시간들을 오고 가며 했던 노동의 대가를 안 주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났다. 그러자 과외집 사모가 나타났다.
동네 창피해서 여보 그까짓 거 저버려요. 성적도 많이 올려주지도 못했으면서 돈만 밝히긴 이 어린 놈이. 진수는 던진 봉투를 주워서 나왔다. 피 같은 6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쁜 놈들, 돈이 있으면서 안 준 거네. 떼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 아이 돈을 떼먹어? 내가 반드시 집에 사서 보란 듯이 보여주겠어 이놈들. 진수는 씩씩대며 집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의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정호밖에 없었다. 집에서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다. 진수 왔니? 역시 방학이 좋군. 정호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 말이야. 밥 해놨어. 나 요리 잘하는 거 알지? 그럼 알지. 미래 셰프님이신데 당연하지. 너 어떻게 알았냐? 뭘 알아? 나 오늘 엄청 힘든 날 보내고 말이다. 내가 내 마음에 텔레파시 보냈잖아. 하나님이 바쁘시면 정호를 보낸다. 우리 엄마가 아마 널 천사로 내게 보냈나 보다. 얼른 먹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다. 우와, 냄새 끝내주는데? 정말 희한하게 진수가 힘든 날은 꼭 정호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만나지 않더라도 문자나 선물 혹은 다정한 말이 그에게 도착했다. 진수는 정호라는 존재가 자신이 늘 길어 마시는 생명의 우물처럼 느껴졌다. 정호야, 응? 너 강남 애들이랑 안 다니면 안 돼? 왜? 학기 중에도 너랑 같이 다니고 싶어서. 그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라서. 보통 애들이 아니라니?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대기업 간부에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런 애들 미운 딸 바뀌면 너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 내가 뭐 그런 거에 쫄것 같냐? 진수, 너는 겁이 없지만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래. 걔들이 신기하게 날 좋아하더라고. 엄청 잘해주고 어제는 고액과에도 강남 중학생들 소개해줬어. 너라도 편하게 돈 벌을 수 있어 감사하다. 너도 소개해주고 싶은데 너를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네가 남성미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잖아. 자기들과 라이벌로 여기더라고. 난 말라깽이고 그러니 경쟁심이 없어 편하나 봐. 나만 쉽게 돈 벌어 미안하다. 그 자식들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내 단짝을 훔쳐갔잖아. 그래도 내가 편하다면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정원은 진수랑 맛있는 식사를 하고 설거지까지 해주고 집을 나섰다. 진수가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준다고 나섰다. 진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니? 당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부모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는 아니잖아? 난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그냥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 그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내 부모님은 내가 장남인데도 내 동생만 편애하시잖아. 그래, 맞아. 난 항상 동생이 치여 살았지. 장남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도 없는 것 같아. 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항상 이름이 네 글자였어. 우리 진수. 그것이 날 만든 것 같아. 누구에게도 전부인 존재니 말이야. 부럽다, 우리 진수. 정우야, 너 잊지 마라. 뭘? 나한테 넌 전부라는 것. 우리 정우. 너 우냐? 아, 울긴 뭘 울어. 아,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런다. 나 남자 아이가. 정우 남자지. 사내 대장부지. 그럼? 말라깽이라도 나도 사내지. 야, 김진수. 왜? 너 우리 과 대표 지원했다며? 내가 지원한 게 아니고 조교님들이 추천해준 거다. 야, 과대 민수는 까미지. 너가 솔직히 까만 아니잖아? 뭐? 까미 따로 있냐? 조교들이 추천했다는데 까미란 얘기 아니야? 너 바쁘잖아. 도서관에서 일해야 하고 학교 식당 설거지도 해야 하잖아. 과대하면 장학금 나온대서 그거 나오면 근로장학생 안 해도 돼서 시간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민수랑 붙겠다는 거야? 내가 누구랑 붙어? 추천받았으니 도전하겠다는 거지.
남자답고 인물도 좋은 진수는 학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여자 조교들이 추천해서 과대표 후보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강남파 민수도 그 후보에 올랐다. 강남 애들은 노골적으로 진수용을 보고 다녔고, 과 애들에게 자주 학교 식당 식권과 심지어 교수 식당 식권까지 뿌리고 다녔다. 과대 투표는 며칠 뒤로 다가왔고, 진수와 민수가 유세까지 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과 같은 학번 고민수입니다. 제가 과대가 되면 여러분에게 6개월간 식권을 드리겠고, 남자가 많은 우리 과 특성상 여학생이 많은 과에 수많은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저희 넓은 인맥을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이 지역 가까운 곳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금수저인 저 고민수,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여러분이 더 적은 레포트를 낼수 있게 한번 힘좀 써보겠습니다. 민수의 거들먹거리는 유세를 마치고 진수가 말할 차례가 되었다. 진수는 특유의 넉살과 여유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두막 빌라에 사는 강진수입니다.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 없는 놈입니다. 제 꿈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오두막 빌라를 제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거나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 사시겠지만, 강진수는 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절 믿을 것이라고는 제 자신과 제 생명과 같은 친구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대가 된다면 제 친구는 여러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독립심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힘껏 돕겠습니다. 저희 과에 여자들은 별로 없지만, 저희 과에 있으면 오두막 안에 그늘을 피해 쉬는 그런 힐링을 느끼게 해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밥은 못 사줍니다. 대신 몸으로 떼어올 테니 밥은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는 저에게 사주십시오. 과대 투표에 붙어졌고 진수는 압도적인 표로 이겼다. 강남파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진수에게 딴지를 걸며 진수가 하려는 것을 방해를 했다. 진수는 화가 날 때도 많았지만 온화한 정호를 보고 늘 참았다. 진수가 운영하는 과는 점점 승승장구하였고, 다른 과에 소문이 날 만큼 결속을 잘하고 여러 학교 행사를 잘 참여해서 교수들도 진수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이과에 공문을 내렸다. 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창고를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창고에 있는 물품이 거의 진수네 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피했다. 강남파들은 창고 청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호도 과외 신세를 지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진수를 따르는 대다수 아이들은 창고 청소에 참석했고, 가장 솔선해서 진수는 창고를 청소했다. 교수님 중한 분이 이 모습을 유독 유심히 보았다. 중문과 교수셨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셨다. 그는 청소가 다 끝날 무렵 진수를 불렀다. 자네가 진수 학생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자네 오늘 보니 아주 열심히 일을 하더군. 아, 제가 일할 땐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줄까 하는데. 선물이요? 저 삼겹살 좋아합니다. 삼겹살? 그건 보다 좋은 거네. 더 좋은 거요? 자네를 대외장학생으로 추천할 생각이네. 대외장학생이요? 4년 전액 면제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되는 거네. 세상에! 축하하네. 혹시 저 말고 박정호를 추천해주면 안 되나요? 아니, 그건 왜지? 정호는 동생이 많아 장학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넨 안 필요하단 말인가? 저 몸이 건강해서 일해서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호는 약한 편이라서요. 사정으로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닐세. 대외장학생은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칭찬받는 학생이어야 하네. 자네는 소문이 좋아, 오두막 빌라 학생. 원두막 빌라인데요? 그 소문났나요? 그 모르는 사람 우리 학교에 별로 없을걸?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자네가 유출하지 않았나? 하하하. 장학금 안 받을 거면 다른 과 학생을 알아보겠네. 아닙니다.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자네가 날 알긴 하나?
오늘부터 종영 1일차입니다. 아주 넉살 좋은 친구구먼. 마음에 들어. 진수는 정우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장학생이 되었다는 소문 들었어. 축하해.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 뭐가 미안해? 네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내가 잘한 게 있다면 너의 친구가 된 것이고 내가 이룬 성취의 절반은 정우 네가 한 거다.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진수. 고마워, 우리 정우. 나 사실 네게 할 말이 있어. 그게 뭔데? 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 네가 무슨 돈으로? 고민수 있잖아. 응. 걔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데 혼자 보내기가 그 부모가 불안하다고 나랑 같이 보내주겠다고 하셨어.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민수 요리를 해주는 조건이야. 그럼 너도 학교 다니는 거니? 응, 나 요리학교 다니게 돼. 우와, 진짜 잘됐다. 나 정말 배우고 싶어 했잖아. 근데 너 괜찮아? 너가 싫어하는 민수랑 같이 지내야 되는데. 너가 좋다면 내 감정은 상관없어. 너 가고 싶지? 너무나 가고 싶어. 가도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결정해야지. 넌 내 영혼의 친구니까 네가 허락해줘야 나 가는 거야. 허락하노라. 내가 다녀와서 원두막 빌라 3층에 살게. 너희 집 1층에 살 거야. 결혼해서 거기서 내 아내랑 살게. 우와, 진짜야? 내 꿈도 원두막 빌라 사는 거다. 강진수가 사는 집 위층에. 그러니 5년만 기다려줘. 5년이나 걸려? 우리 진수 싫다면 안 간다. 우리 정우 갔다 와. 진수와 정우는 만난 이래로 계속 한 곳을 바라왔다. 가족이 없는 진수에게 정우는 가족이 되어줬고, 자신감이 없는 정우에게 진수는 뱃속 든든한 자신감이 되어주었다. 언젠가 원두막 빌라엔 진수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정우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같이 놀고 있을 것이다. 단짝이 되어서.